국세청이 지난 11일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치르는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오는 4월 21일과 8월 18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응시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으며 다만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